한강을 뚫고 노들섬까지 연말 공연 같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2024가 2023보다 더 크길 바라는 저희 연말 공연을 같이 해주셨으니까 2024년에 더 힘차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따뜻한 연말 되시고 땀 식을 때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나갈 때 덥더라도 외출도 안 하시고 감사합니다. 식을 때 감기 조심하시고요. 올해 참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고요. 내년에도 뭐 더 감사하겠죠. 근데 저희 국가 잘 한다면 국가 더 잘하겠다는 뜻입니다.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.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메시지나 편지가 있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게 되게 큰 위로가 되거나 큰 의미가 될 수가 있다는 거를 저는 가끔 생소할 때가 있어요. 저한테는 그냥 지겨운가요?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그런 거를 느낄 때마다 참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기도 하고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때문에 뭐 오늘 또 와주신 여러분들이 참 많이 와주셨는데 진짜 감사드리고요. 제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결국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그 방향성으로 말을 정리를 못하겠어요. 다들 그거에 정리할게요.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죠? 뭐 내가 이렇게 좋아서 시작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되니까 참 그게 더 감사하고 이렇게 더 이번 방향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 들었다 라는 점 말씀드리면서요. 땀 식으면 감기 걸립니다. 조심하세요. 아니 감기 조심하세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오늘 사실 뭐 딱히 없고 그냥 친구들이 말하는 거가 사실 대부분이고 개인적으로는 올 한 해 많은 것을 좀 비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주시기만 하고 저희는 하는 것도 없이 여러분들 받기만 해서 아닙니다. 저희는 진짜 저희는 참 그 부족한 게 많은데 이렇게 아닙니다. 일단 들어보세요. 약간 뭔가 받는 것만 같아서 저 주시는 어떤 모든 그 유무용의 것들 너무 저희 감사하고 간직하고 내년에는 그걸 발판 삼아서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뭔가 하시는 모든 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